유시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제가 주말에 한방 뭐 터진다고 했는데 제가 터질 거라고 예고한 한국당에서 통합당에서 터지고 이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한방을 터뜨렸어요. 그날 바로 그날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날인데 금요일날 유시민이 그냥 메가톤급으로 터뜨렸어요. 참 아이러니죠. 통합당이 터뜨릴 건 안 터뜨리더니 엉뚱한 데서 나와서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뭔가 터지긴 터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염치없이 이렇게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자 여당은 몸을 바짝 차리고 겸손 모드로 갔어요. 속으로는 겸손한 것 같지 않은데 야당은 불안해하면서 읍소 모드로 확 바뀌었어요. 그런데 먼저 이 유시민이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냐. 뭐 여러분들마다 느낌이 있겠습니다만 그 인간 말은 늘 성김 아닙니다. 교수님 정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러나 결과적인 오보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 영남님 아까 그 댓글에서 그거 어떻게 된다고 물으시는데 제가 좀 속으로 좀 찔리던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좀 잘 좀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유시민 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지식인으로서 많은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최근에 나온 견해 하나를 좀 소개를 먼저 드리고 얘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전북대학교의 언론학자 중에 강준만 교수라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언론학자입니다. 저번에 요즘에는 그렇게 뭐 왕성한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더니 공개적으로 최근에 책을 하나 출판했는데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는 책입니다. 피터신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LA에서 저 지금 어떻게 지금 거기는 너 미국 동부 쪽이 더 그렇죠. 뭐 서부 쪽은 좀 덜하면 좀 다행이지만 하여튼 굉장히 조심하시고 계십시오. 한국은 뭐 조금 나아졌다 그러니까요. 이 책에서 강 교수가 이렇게 유시민 씨를 비판했습니다. 유시민 씨는 아직도 서울대학교 프락치 사건이 일어났던 198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6년 전쯤 되나요? 네. 9월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화가 이루어질 대로 이루어진 오늘날에도 유시민은 그 시절이 선명한 선악 이분법의 사고 틀에 갇혀 있다. 이거는 이를테면 보수학자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진보 계통에 있는 학자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아 그분이 봐도 이분은 이렇게 1984년에서 이 멈춰있고 선악 이분법의 사고에 틀에 갇혀있구나. 갇힌 사람을 빼놔야 될 사람인데. 그럼 서울대학교 프락치 사건은 뭐냐. 이게 전두환 정권 시절이에요. 서울대학교 교내에 이제 그때 정보기관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민간인을 4명을 정보기관 프락치로 오해하고 감금하고 물고문하고 폭행했어요. 그래서 유시민 씨가 이때 붙잡혀가서 징역형을 선고받는데 그때 쓴 항소 이유서가 상당히 아주 회자가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최근에는 또 이 자칭 그 어용지식인이라고 하는데 어용지식인이면 어용지식인으로 지식인답게 하면 되는데 그건 뭐 여기저기에 지식인이면 관심 갖지 않아도 될 부분을 왜 이렇게 관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금요일날 알릴레오 그 자기가 하는 유튜브 노무현재단 거기서 범려가 180석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방 터트린 것 이상의 큰 위력을 이제 후유증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왜 이 180석이 이렇게 요란한 반응을 보이느냐면요 이 180석은 개헌 빼고는 뭐든 가능하다고 해서 일부에서는 정치권에서는 반지의 제왕 같은 의석이라고 합니다. 반지의 제왕.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얼마나 위력적인 건가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서 보면요. 국회의석이 전체가 300석인데 몇 석이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면 200석 이상이면 개헌이 가능합니다. 재적의원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180석,
이거는 5분의 3이죠. 요게 되면 그 유명한 국회 선진화법이 필요가 없어져요. 5분의 3이면은 패스트트랙 단독으로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뭘 하고 뭘 하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필리버스터라는 것도 막을 수 있고. 하여튼 예, 5분의 3이면은 국회 선진화법, 여야가 교섭단체 간에 합의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본인들이 투표를 해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이라고 합니다. 고아래가 이제 150석 이상인데 이게 되면 국회의장직도 확보하고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임명동의안을 야당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수처장 이거 저 임명 같은 거 임명권도 확보하고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하고 의장 독식하고 단독 법안 처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런 아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하자면 유시민 씨가 과반을 확보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난리가 나지 않아요. 문제는 180석 반지의 제왕 의석 5분의 3 의석 선진화법을 무력화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시민 씨가 법률권이 160석 차지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겪고 있는 혼란과 여야 간에 치고받는 거에 반도 안 됐을 거예요. 180석에 대해서는 소위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겁니다. 이게 5분의 3이면은 그런데 또 거기다 덧붙여서 이해찬 대표는 과반 넘게 승기를 잡았다고 했어요. 소문으로는 자기네끼리 분석은 194석까지 가능하다는 소문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문제를 낳습니다. 이건 여야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우파 국민들 투표권을 박탈하는 유시민 씨 반론에 분노합니다. 네. 이런 얼마나 안심한지 위성내 가벼운 입술로 자신을 전락시킨 기회주의자. 글쎄 이게 그냥 나는 어용인가이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여기다 어용 지식인이라고 붙여서 이 본인이 사서고생을 하고 뭐 조국 장관의 부인이 뭐 컴퓨터를 빼왔더니 그거는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했다는 기상천외한 해석을 하지 않나. 180석 3배에 넘어 털트려 일찌꺼풀이 불을 꼬았습니다. 네, 유시민 허풍에 많은 표 날아갑니다. 겁납니다. 저들 행동과 지금은 끔찍해요. 다 귀담아 들을 만한 말들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서로 간에. 자, 아까 말씀드린 과반수가 돼도 어마무시하고 제1당만 돼도 무시한데 반지의 정 같은 5분의 3이면 개헌 말고는 모든 게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현실적으로 이 의석을 얻게 되면 공화정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공화정의 위기. 전제 정권의 반대, 국민들이 뽑은 정권, 수반, 그리고 국민들이 뽑은 의회, 이렇게 해서 가는 현대 이 자치체의 통치 구조로서는 가장 업그레이드 돼 있고 안전하다는 이 공화정의 위기가 올 것이다. 국회를 특정 세력이 장악을 완전히 함으로써 다른 세력은 아무 의미가 없고 숫자 중심 사고를 하니까 의회주의가 위협을 받고 상권 분립이 위협해서 유사 전체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난리인 겁니다. 179석이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까지 난리 안 났을 겁니다. 거기도 난리는 나겠지만 이렇게 심각한 난리는 나지 않는다. 이미 정부는 정부, 문정권은 정부, 대법원, 헌법재판, 정각경 씨 감사합니다. 네. 어용지식인이 아니지요. 네. 네. 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많은 언론, 시민단체를 장악을 했는데 국회까지 장악하면 국회를 국가라는 걸 개조할 수 있는 권력을 틀어주게 돼요. 개조를 나라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나라를 바꾸는 개조 이런 권력을 틀어주게 돼요.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다음으로 윤석열 검찰 이거는 무장해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유시민 씨는 바로 그날 180석을 거만 날 윤석열은 이미 식물총장이라는 발언도 곁들였어요. 다음으로는 개혁명분을 내서 언론의 재갈을 물릴 겁니다. 이미요 김원웅 광복회장이 광복회가 뭔지 아시죠? 광복회. 이건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떠나면서 이렇게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전부가 다르니까요. 전부. 이 사람은
광복회하고 무슨 상관했다고 TV조선과 채널의 제어가 반대 운동을 시작했어요. 벌써부터 이 빰빠라빠빠가 울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정부의 언론관에 관해서 그 유명한 88만 원 세대의 저자 있죠. 진보 경제학자 우석훈 씨.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입맛 따로 보도하는 언론을 원하면 당 기관지 만들면 될 거 아닌가. 언론이 대체 뭔지를 모르는 것 같다가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이 우석훈 씨는요,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2016년, 요 4년 전 총선 때는 민주당 총선 정책 공약단 부단장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조국 사태로 갈라선 진보인데 이분 얘기가 이 정부는 그렇게 언론을 재갈을 물리고 싶어 노력하지 말고 그럼 기관지를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언론의 기능이 비판이고 뭐라고 한 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같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180석이 됐을 경우에 공화정의 위기가 오고 그거는 180석이 뭐든지 다 한다. 그다음에 이렇게 의회라든가 상권분립이 좀 위협을 받을 것이다. 언론이 그럴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력화될 것이다. 그다음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실정이라든가 비위나 비리는 다 묻힐 겁니다. 울산시장 선거, 무슨 김경수 지사 있는 갑자기 생각나면 무슨 댓글 문제 또는 뭐 라임 사태, 인사 비리, 유재수 씨 사건, 뭐 기타 등등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비리는 싹, 드루킹 사건이요, 싹 다 묻혀갈 겁니다. 검찰이 무력화돼서 이제 권력의 부속기관이 됐을 테니까. 다음으로 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포퓰리즘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이번 선거 때 보십시오. 돈. 포퓰리즘. 그냥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되든. 아, 기재부 장관이 속기록으로도 난 이렇게 못하겠다고 해서 써놨으면 나중에 처벌받을지 모르니까. 정권이 10년 뒤에 바뀌더라도. 포퓰리즘 악순환이 될 겁니다. 사전 투표하고 왔습니다. 리 웅성대는 소리가 우리 문재인 탄핵 안 당하라는 민정을 무빌려준다는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미 두 개 빼고 다 기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개돼지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바뀌어야 나라가 된다. 네, 국민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뀝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아무리 여러 가지 징후로 봐서 딱 문서화로다가 이제 입수한 건 아니지만 조국을 묵권시켜서 대권주자로 만들려는 것 같아요. 대권주자로. 이건 저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서 말했어요. 저 나름대로 판단의 근거. 뭐냐 하면 열린민주당이라고 정봉주단 손혜원당이 엄청나게 이제 조국을 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런 거에 관심 없으면 공개적으로 선을 거주해야 돼요. 당신네들이 국회 들어가는 건 좋은데 내 이름은 팔고 나 얘기를 거론하지 말아달라. 아, 대통령도 놔드리자고 하지 않으셨냐. 그냥 마음에 빚만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상하게도 조국 본인이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예를 들면 김종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그게 싫고 아무 생각이 없고 난 그냥 잊혀지고 싶고 난 재판만 열심히 하고 있다면 내 얘기 거론하지 마라. 왜 날 갖고 얘기를 하느냐. 당신네들끼리 알아서 하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조국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말이 없어요. 왜 말을 안 할까요? 난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복권돼갖고 대권주자 반열로 가려는 생각을 본인 또는 그 주변 사람 또는 대통령 주변 분들이 이런 생각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는다 그런 말씀이죠. 이후 저는 이번 총선에 우리 가족들 28명을 모았습니다. 아유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세요. 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정말 관심 종자가요. 네. 네.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아마 여차여차해서 인원수만 더 채워지면 개헌을 목표로 하지 않나 싶어요. 이 개헌이 되면
180석 이상의 사태가 옵니다. 현 단계에서의 개헌은 야당이 하자는 개헌이 아니고 여야가 합의하는 개헌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 세력이 하는 개헌이라고 하면 이건 다릅니다. 이건 뭐냐?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개조하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개조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래서 이 조국 맞아 유시민 씨가 한 얘기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폭풍을 갖고 있는 겁니다. 179석이 아니고 180도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이 이래서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화들짝 놀란 건 민주당이죠. 야 이러다가 중도층이 떨어져 나가고 아이고 뭐 역풍이 불어서 샤이 보수라든가 중도층이 더 결집이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속으로는 웃으면서도 이제 겸손 모드로 돌아가면서 견제를 하기 시작해요. 의석수 후원 하는 사람의 저희가 의심스럽다. 이건 양정철 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이건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미나고 눈길 끄는 건요. 양정철이 그 민주연구원장, 지금 선거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분이 더불어시민당도 이 사람 주도하에서 이제 비례대표당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래서 합리적 진보 세력으로부터는 아주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의석수 후원하는 사람은 그 저희가 의심스럽다고 딱 한마디 했더니 느닷없이 누가 나왔느냐? 손혜원 의원이 나왔어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절친이라는 분이 양정철 많이 컸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저는 이 둘이는 뭐 오늘 들은 얘기인데 양정철 씨하고 손혜원 씨는 안 지 한 20년은 됐대요. 그러니까 그 내부 친물 관계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정치권, 정치판에서는 아니 손혜원 의원이 양정철 보고 많이 컸다라는 건 좀 말이 양정철이 손혜원 보고 많이 컸다는 건 말은 돼요. 이거 노무현 때도 이 사람은 양정철 씨는 뭔 역할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 되는데 얼마나 건전했고 아 이분은 지난 총선 때 와가지고 저 당명 바꾸고 하면서 그때 뛰어드는 사람인데 누가 나이는 손혜원 의원이 많겠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많이 컸다는 건 양정철이 할 얘기죠. 아 참 이 손혜원 의원 참 대단해요. 대단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보면. 그런데 여기서 한 개 더 나가면 요즘 저당이 이 손혜원이 속해 있는 당 손혜원당.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정봉주당 거기가 뭔 문제가 좀 생겼나 봐요. 아마 비례대표 문제가 좀 덜 옛날처럼 기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지지율이 빠졌다고 자체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봉주 씨는 민주당을 향해서 나를 개쓰레기 취급을 하고 시정 잡배 취급을 했느냐 하느냐 언제까지 내가 을인 줄 알겠느냐 을인 줄 아느냐 나 이렇게 쉽게 안 죽는다. 당신들은 그동안에 이번 선거 과정에서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승을 댔냐면 이 씨, 양 씨, 윤 씨를 댔어요. 요 이 씨는 누구냐? 이해찬 대표. 윤 씨는 누구냐? 윤호중 사무총장. 양 씨는 누구냐? 아까 그 양정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거 지금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이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의석이 줄으니까 굉장히 이분들이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래서 좀 여기도 좀 복잡한 문제를 지금 낳고 있는 것 같은데 전화를 연결하거나 이거 연결 이게 뭐가 이거 여기 좀 보면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쨌거나 뭐 속으로는 웃으면서 겸손 모드로 해서 불길을 끊으라고 그냥 상당히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한편 이 통합당은 어떠냐 이건 뭐 아주 여기는 아주 바짝 긴장을 하고 있어요. 뭐 섬뜩한 일이다 180도 그러면서 읍소 모드로 가고 있어요. 왜냐 통합당은 그동안에 실수가 사실 많았어요. 별로 그렇게 거론도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반전수를 못 찾고 있어요. 그러고서 실버와 중도층에게 결집만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진복 씨의 그런 것도 실수. 차명진 씨의 저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유승민 씨도 가끔 보면은 당하고 다른 소리 하지 않습니까? 네. 일상으로 박사님 불안합니다. 어쨌든 조금만 기다려보시죠. 제가 아는 대로 교수님 이 정부의 설 1위는 누군가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거나 민주당만 빼고 사표 내지 마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통합당도 없어 말고는 뭐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그저 개원선만 확보해달라, 개원선만 확보해달라, 개원 저지선만 확보해달라고 보고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버 유천 중도층이 진검승부라는 수밖에 없어요. 본 게임에서 사전투표는 지났고, 근데 이 사전투표에서 근거해서 어느 당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됩니다만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결국은 이 실버 중도층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신 분들, 이분들이 이 어마무시한 거대한 법료가 나오는 거를 방관할 거냐, 이걸 저지하려는 심리가 집단적으로 폭발할 거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유시민 씨가 주말에 터트린 한방에 대해서 보수 입장에서 또는 나아가서 실버 중도층의 입장에서 선택해야 되고 유념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면서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요.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법료가 180석 가능하다고 후원을 했고, 이것이 현실화가 되면 180석이 제1당도 대단한 것이고 과반 의석도 대단하지만은 개헌 말고는 다 되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화정의 위기가 올 것이 모른다. 그런데 역풍을 경계하는 건 내심 좋아하면서도 겸손 모드로 가고 있다. 관리 모드로. 통합당은 마땅한 대항 수단이 없고 반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읍소 모드로. 그죠? 잘못했으니 살려달라. 개헌 저지선이라도 확보해달라. 통합당에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 이걸 보는 실버 유지나 중도층은 통합당에서 여러 가지 실수가 있고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크게 공화정의 위기를 염두에 두어서 본 게임에서 정말 진검승부를 하기 위해서 결집된 대폭발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독일의 극작가 중에요. 베르톨트 브레히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은 파시즘에 저항하고 대항한 자들의 내면에다가 파시즘을 남기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파시즘에 남긴 최악의 유산은 파시즘은 사라졌는데 그거에 대항하고 저항한 사람들의 내면에다가 파시즘을 심어주고 갔다는 거예요. 혹시 독재 정권과 싸우면서 민주화를 하다 보니까 독재를 닮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미 닮은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요즘 집권 세력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미우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력이는 우리 민초들의 위기를 구하지 우리 맞습니다. 이제 어느 당 보고 자꾸 잘했다 못했다 나는 이렇다 보다는 이제 민초 하여튼 뭐 이 유권자들이 아직도 마음을 다는 이런 분들이 힘을 모아서 그런 공화정의 위기를 막고 그리고 180석을 막고 그래서 민주당도 의석을 차지하지만 강한 건전한 견제 세력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